은도끼, 은도끼. 옛날 옛날에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연못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요. 어이구, 이거 큰일 났구나.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연못이 깊어 들어갈 수도 없고, 참, 이제 나무도 할 수 없으니 이거 어쩌지? 나무꾼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이 쭉 빠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. 그때 갑자기 연못 물이 흔들리더니 하얀 수염이 긴 신령님이 금도끼를 안고 나타났어요. 나무꾼아, 이것이 내 것이냐? 아니옵니다. 그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. 신령님은 물속으로 사라졌어요. 조금 후 연못물이 흔들리더니 다시 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. 이번에는 번쩍이는 은도끼를 보이며 물었어요. 이것이 내 것이냐? 아니옵니다. 그것도 제 것이 아니옵니다. 제 것은 낡은 쇠도끼입니다요. 신령님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어요. 조금 후 연못물이 흔들리더니 신령님이 다시 나타났어요. 이번에는 금도끼, 은도끼, 쇠도끼를 들고 있었어요. 쇠도끼를 보이며 신령님이 물었어요. 이것이 내 것이냐? 네, 맞습니다. 그것이 제 것이옵니다. 나무꾼은 고마워 쇠도끼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. 오호, 너는 참으로 정직하구나.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아,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상으로 주노라.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갖고 산을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